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혜선이에요. 네, 여러분, 오늘은 혜선이 누나와 무엇을 할 것이냐. 오랜만에 돌아온 편의점 먹방을 할 거예요. 맨날 집에서만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둘이서 야외에서 편의점 먹방을 할 겁니다. 될 겁니다. 전 처음이에요. 첫 소감 어떠신가요? 선배님 많이 알려주세요. 아, 유튜브 선배님 아니신가요? 오늘은 제스. 자, 이렇게 짐부터 놓고요. 안 가져가겠죠? 안 가져가겠죠? 입성. 이거 있어야 돼, 이거. 필요합니다. 근데 편의점 별거 다 나왔어. 퍼핑포가랑 막 이런 거. 이게 뭐야? 퍼핑포가. 이거 한번 더 경험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, 퍼핑포가 하나. 일단은 메인인 네. 밥류. 밥. 탄수화물을 고르시면 됩니다. 다른 것도 같이 먹을 거죠? 당연하죠. 당연한 얘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질문이라고. 삼각김밥은 마요네즈 이런 게 필요하죠. 걸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그 녀석으로 저는 타코를 먹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매운 거 좋아하세요?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?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? 굳이 둘 중에 고른다면 매운 거? 1차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을 2차 탄수화물. 뭐랄까요? 2차 탄수화물. 네, 밥은 밥이고 면은 면이고. 역시 한국인. 저는 불닭볶음면을 항상 먹습니다. 아, 나 불닭볶음면 너무 맵더라. 이거 하나? 진라면 매운맛? 나쁘지 않지. 야! 밥이랑 면을 골랐으니까 반찬? 떡 비싸잖아. 한참 배워야겠네. 개인적으로 저 국물 떡볶이도 괜찮고. 이거? 응. 떡볶이 하나. 아니, 누나 있어가지고 막 맘대로 못 골랐. 좀 일단 제 거 먼저 고를게요. 뭐 골라. 아까부터 이거 고르고 싶었고, 다음에 저는 또 샌드위치가 하나 있어야 돼요. 딴딴딴딴딴딴딴딴딴. 아, 참치. 소세지는 안 고르세요? 왜 화나셨어요? 단백질은 있어야죠. 단백질. 아, 정말요? 단백질. 탄수화물이 있으면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죠. 단백질. 단백질이다. 저는 요 치즈 소세지. 그 다음에 아, 여기서 좀 더 나가고 싶긴 한데 예. 누나를 위해서 좀 참을게요. 왜죠? 저 샌드위치 골랐잖아요. 샌드위치가 이제 비타민, 채소가 들어갔잖아요. 진짜 말도 안 돼. 아, 나 이거 진짜 팬들이 맛있다고. 나 초코 뭐지? 초코 뭐지? 이거 하나? 되게...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을 따지기 때문에 양심이요? 물을 먹겠습니다. 여기서 양심을 따진다고? 탄수화물 4개 골라놓고 지금 양심을 따진다고? 예,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 먹을래요. 원래는 일일이 하나씩 까잖아요. 그러면은 썰을 풀려면은 한 10분에서 10몇 분 걸려요. 불닭에다가 껍데기를 넣는 거야. 맛있겠다. 그렇게 먹어야지. 드디어 먹는다. 빨리. 와.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어야 되나요? 잘 먹겠습니다. 껍데기를 불닭에다. 껍데기 좀 드실래요? 비빌 거예요. 매운 거 잘 먹는구나. 매워?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맛있는데 이거? 위에 소스가 있거든요? 소스 먹어보고. 소스랑 다 넣어 먹어도 될 것 같아. 역시 라면엔 김치지.
고춧가루. 아예 새로운 요리를 만드시는데. 그쵸, 그쵸, 그쵸. 생각보다 달달하네. 그리고 소스가 엄청 꾸덕해졌어. 이것저것 섞어서. 단언컨대 주먹밥에 콩라면 국물은 최고야. 그치 그치. 달리한 딸콤 조합이지. 딱 그것보다 1초 가루가 코코아 가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초코빵 가루 같은 느낌? 아 맛있어! 쉽지 않다. 집에 가고 싶다. 아 집에 가고 싶다.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얘도 신쿡이라고요. 우리 싱크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여러분. 우리 싱크기 네. 어디 갔어, 어디? 마지막. 이게 너무 웃기지. 아니, 이렇게 따라할 수 있다. 이게 어디?
매장에는 휴지가 있어서 휴지로 닦긴 하는데 없어서 오늘은 물티슈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러게, 왜 휴지가 없을까요? 딱 기분 좋은 배부름? 오늘은 저 과식 안 했어요, 여러분. 나 과식 안 했어, 오늘. 괜히 편의점 잘 터는 그런 선배님이 아니에요. 네, 이렇게 오늘 누나랑 편의점 야외 먹방 오랜만에 했네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아, 이게 과식 안 한 거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. 네, 선배님 좋은 거 배워갑니다. 유튜브 선배님, 편의점 선배님. 편의점 선배님이라는 게 뭔 소리야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